알아서 잘 딱딱 깔끔하고 오 아닌가요? 아닌가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알잘 딱깔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소중한 우리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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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굉장히 잘생겨서 두 분 닮았어요 아, 닮았나요? 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예, 물론 좀 그렇긴 한데 같이 방송을 해서 그런지 제 편을 지금 계속 볼 거니까 예.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어르신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양승목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관련 전반적인 일은 전부 다 하고 경로당이랑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거 총괄적으로 네.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외모가 아주 출중한 거 보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 네. 할머니께서 네. 너무 잘생겼어! 저 총각 누구야? 나 고혈압 왔어! 주무관이 외모 자체가 네. 복지다. 빵! 네. 이거 아마 샤방룩가 나올 거라. 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 회식입니다. 와, 회식! 직장 내 팀 회식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저희가 많이 하는 부서는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안 했어요 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선생님도 네. 학교에 계셨을 때 회식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이면 너무 많이 네.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친목 회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회식을 제가 주동하고 날짜를 잡고 지금 주동자가 옆에 계세요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어느 조직을 아름답게 이끌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하게요 왜 굳이 근데 회식을 해야 되나 그럼 주무관님의 진실 타임! 나는 회식에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빠밤! 있죠. 오! 소개팅 하러 간다 그랬었어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받거든요. 연애서 파라고 그때 팀장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팅 거짓말 하시면 됩니다. 알잘 딱깔센! 이게 지금 오프닝이에요. 시작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었어요. 1분 논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회식 빌런은? 가겠습니다. 당일 회식 네. 통보하는 부장과 무조건 건배사 시키는 부장님 당일 회식을 통보하는 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일에 회식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이런 거 창의성도 없고 누구 앞에 일어서는 것도 싫은데 아. 자꾸 시켜 전 두 번째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저는 두 분 다 빌런이신 것 같은데 네. 당일 회식 통보하는 부장님이 좀 더 빌런이라고 아. 개인적인 약속을 또 미룰 수 없으면 서로 눈치를 봐서 어색해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최악의 회식 자리 자꾸 막 3차, 4차 가려는 아~ 회식이 있어요 아침 6시까지 굳이 이제 의리를 시간으로 증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잘못된 회식 문화예요 2차에서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남교사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우리 쟁반 그 요리 있잖아요 중국 요리 거의 이만한 탁자 크기인데 거의 이만한 탁자 크기인데 이게 막 날아다녔습니다. 거짓말, 진짜 날아다녔어. 끝에서 이쪽으로 막 던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와, 저는 정말 그 중간에서 이거 막 정말 입으로 문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주무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양승목 주임, 자네가 지금 건배사를 한번 해보게, 어? 아 지금 건배사를 하라고? 지금이지 그럼 뭐 내일 할 거야? 자, 잔 들고. 자, 잔 들어. 건배사 빨리. 모바일로 하겠습니다. 모바일. 뭐? 모든 일들이. 아! 바라는 대로 일! 이루어지길 모바일! 일 아니야 일? 일어나길 아 일어나길 주무관님의 이 목소리와 이 눈빛만 있으면 네네. 건배사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딱 잔을 들고 안녕하세요 잔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너를 사랑해 이거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저도 가겠는데 그럼 우리 제작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당일 회식 통보하는 부장님이 빌런이다 손 들어보세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네요. 작가님은 왜 압도적으로 하셨어요? 전 MBTI가 J라서 아. 계획이 다 있어요. 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당일날 자기는 기분 좋다고 네. 먹자 이러면 저는 네. 너무 싫어요. 우리 피디님은요?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 근데 갑자기 구청장님이 내가 밥을 좀 사주고 싶은데 자네 오늘 어떤가? 둘째 데려가도 되나요? 주인이 더 사신데? 아 근데 오늘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다 업무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안 오셨는데 오늘은 일단 당일 회식 통보하는 부장님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알잘 딱깔쌤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식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삼겹살집에서 환영 회식을 했었는데요 제가 앉은 테이블에 저 빼고 다 신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기를 안 굽는 겁니다
결국 8년차 과장인 제가 혼자 고기를 구웠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만 먹더라고요. 부장님들 모시고 고기 구워주는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하고는 싶은데 요즘 잔소리했다간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면서요. 회식 자리에서 고기 안 굽는 신규 직원들을 향한 센스 있는 말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짜증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을 했던 일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집에 가지 말고 고기를 구워주는 예, 그런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남 돼지집 이런데요? 맞아요. 그걸 딱 와가지고 좋아하시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성능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남 돼지집! 세 분이 딱 앉아있어요. 주무관님 포함해서 네 명에서 아 주무관님 주무관님 아 고기 아, 고기 구워줘 구워줘 거기 구워줘. 그건 안 하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구워드려야죠.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잘생겼는데 마음껏 착하면 너무 나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그 회식 자리를 어색하지 않게 제가 일단 굽고 2차 뭐 딴 데 갈 때쯤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고기 좀 구워달라고. 증명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 같으면 저도 직접 구워요. 굽다가 계속 굽는 거죠. 네. 태훈. 박 부장,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 고기를 태워? 애들 먹여야지. 아, 손이 떨려요. 태워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더 탔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도 저의 사수한테 그대로 가서 애들이 고기를 안 구워서 저도 여기로 왔습니다. 저도 구워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제작진분들의 투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방금 더 좋은 거 생각났는데. 잠시만요. 방금 생각난 게 하나 있으시죠? 이거 보고 들어주세요. 일단 누가 더 잘 굽냐? 아까 콘테스트를, 누가, 하자. 아니, 콘테스트를 하는 거죠. 보상은 집에 있죠. 감사해요. 사이다 왔어요, 저. 사이다. 이야! 아, 얘 너무 좋네요. 고구마도 그 한번 구우세요. 아, 예, 이거. 콘테스트 해가지고. 예. 네. 짠. 출연해주신 우리 주무관님 어떠셨어요? 주제는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도 MC분들께서 잘 해주신다고 해서 믿고 왔습니다. 믿은 만큼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죠. 눈웃음. 아, 미치겠네요. 특별히 어르신들께 윙크 한번 윙크요? 어르신 복지과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엥! 예. 네, 어르신분들 어르신 복지과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아! 여러분 오늘 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잘딱갈생 감사합니다. 짠. 건배사 사이다 우리 사이다 먹은 사이다. 와우 어떻게 잘 나오세요 이게.